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로마서라고 하는 큰 주제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담았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어떤 선행으로도 아니고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바 선물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입니다. 완성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특권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은 아직도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삶의 과정과정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강제적으로 군림하고 또한 어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억지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러한 주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속하지 말고 추월하지 말자 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품성이 교육되어져 가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최고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두 종류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인생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결과적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성공적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목표로 삼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적당하게 대충 하나님이 참 좋기는 하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데 그냥 옆에서 도와주시는 자, 거들어주시는 자, 내가 힘이 없을 때 뭔가를 보충시켜주는 자,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여러분 그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길이다, 최고의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향한 그러한 놀라운 계획, 뜻,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크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고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네게 가장 좋은 인생이다 하고 우리를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주셨을 때야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끔 하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과 뜻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죠. 우리가 이 훈련을 제대로 잘 쌓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계획하심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쟤만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계획은 내가 아무리 밤을 세우고 일주일을 세우고 세우는 그런 어떠한 내 자신을 위한 계획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여러분 그 계획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 되죠. 한번 따라 할까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진짜요?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이 이렇게 피곤합니다. 이렇게 상상 못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최고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승리자의 자리를 미리 고대하면서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에 있던 왕이었던 사울왕이 얼마나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몰아갔습니까? 그냥 언어적 유의가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윗은 그런 죽음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른 자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궁극적으로 나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멸망되고 좌절하고 포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왕으로 지도자로 내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려움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시간뿐만 아니라 힘든 시간도 통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언덕이 무너져 내리고 자기가 소망했던 그 모든 소망의 줄이 끊겨져 버리면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두철미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 생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플랜스라는, 플랜스라는 말은 나의 계획들, 너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지금은 어두워 보이고 지금은 한같이 보일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게 얼마나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외국 갔다가 들어온 날입니까? 뭐 하여튼 언제입니까? 축구가 있어서, 축구 상암 운동장입니까?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그 축구 스타 호날두 그러죠, 호날두. 아, 그걸 보려고 6만 관중인가 모였대요. 비 맞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하는 내내 동안 안 나왔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지금 난립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호날두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으로 전락했어요. 지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했었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았는데 호날두가 직접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비싼 돈 드리고 그렇게 와서 기다렸는데 안 뛰었다 이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행위지요. 요즘 우리를 너무 많이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지내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월등하겠지만은 여러분, 이왕 이러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디뎠으면은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예수 믿고 늘 빈약하게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고 그분이 나를 향한 영원한 목적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벌써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망스러운 하루고 기대되는 하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처럼 허락하시는 놀라운 시간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꾸 당신의 삶, 여러분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내 아내가 잘되고 내 직장이 잘되고 전부 다 내 자신이 잘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호흡하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할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항상 여러분들의 중심이 자중심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별로 다가오지도 않고 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것하고 상관없이 생을 살다가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봉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안 해요. 그걸 하나님 자리로 대신 올려 놓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전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되네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전제는 우리가 확신해야 될 전제는 이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전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과 목적의 본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표현하자면 최고의 성공이다. 최고의 성공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출세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건 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돌이켜보면은, 지나놓고 보면은 내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서 판단해보면은 그것이 제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일 성공한 인생.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실패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거기에 내가 올인하죠. 그렇잖아요. 그럴까 말까 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 그를 추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시도를 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이 됩니까? 첫째, 여러분 어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요. 저도 어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첫째, 아마 베드로는 적어도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갈릴리, 뭐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지만 그만큼 크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가 베드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온 목수 출신이에요. 예, 전공이 달라요. 근데 어부한테 목수가 얘기합니다.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그거 덮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웃기고 있다. 뭔가 좀 특별한 분이신 것 같은데 말씀을 이제 초창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니까 뭔가 저분이 좀 특별한 말씀도 하고 지금 이제 배우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들어보니까 보통 말씀이 아닌 거라는 것은 알지만은 적어도 자기 영역에 와서 고기 잡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래도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네. 정장노님 바둑 잘하잖아요. 네, 저 바둑 18급입니다. 18급짜리가 아마 1단한테 가서 여기 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웃기고 있네.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순종하지 말아야 될 사유를 메모하라면은 종이로 몇 페이지를 넘겨도 될 수 있는 할 말이 있는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5절에 있는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거기는요, 지금은 다르겠죠.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 고기는 깊은 데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데서 잡는데, 얕은 데서. 깊은 데는 물도 찾고요, 그 깊이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배를 쉽게 몰고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저 해변가에 있는 다른 어부 친구들이 보면은 뭐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기 못 땄더니만 완전히 돌아다녔다. 그럴 거예요. 그게 이게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것은, 귀한 태도는, 베드로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같지만은 토를 달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태도는 늘 이러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 내 판단으로 주님을 재선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과제를 주는데 이걸 잘해낼까? 왜? 벌써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아직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말 다음 예수님 다음 세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할 그런 귀한 일꾼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계획은 주께서 세우지만은 그 계획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를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러서 고기를 같이 나누어도 좋을 만큼,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고기 잡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으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순전히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뭔가 얻을 수 있던 것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 하우스를 갑니다. 가보면은 장차 지어질 아파트가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고 야, 한번 저 집을 구매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여유가 있거나 또한 준비가 되었으면은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자 따라오라 그런 예들이 없습니다. 그런 예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부분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첫 발을 순종하여 내디디게 되면은 다음 그림이 보입니다. 또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그 다음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그림 전제를 한번 나에게 쫙 한번 보여주면은 나는 두말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안 올 겁니다. 그림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그러한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귀가 열리지게 되면은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반응을 보여보세요. 다음에 길들이 열려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보자. 그 영역은 우리의 역할이요, 그 영역은 우리의 책임이다.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갈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에, 목적의 본질에서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성공에 전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게끔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게끔 전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놀라운 뜻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혹시 불안해하십니까? 이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가다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면은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데 그것조차도 성경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도 우리를 교정하시고 바로잡아주시고 다시금 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는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과 뜻에 부합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그냥 내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계획을 보고 그 뜻을 좇아서 행할 수 있게끔 주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주님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에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세간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전적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